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i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and it's just begun. 입이 다물어지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오늘은 하얀 눈꽃 세상 바레봉에 왔습니다. 바레봉을 올라가는 최단 코스, 그리고 제일 편한 코스죠. 허브밸리 주차장, 용산 주차장에서 시작합니다. 시작부터 허북 능선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용산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화장실 들렀다가 바깥길로 쭉 그냥 길 따라만 오시면 바레봉까지 인도로 이어집니다. 올라가는 길에 여기 전망 데크가 있네요. 와우, 데크에서 보니 고남산 보입니다. 바레봉은 여러 번 왔었는데 하얀 바레봉은 처음입니다. 지난 겨울에 바레봉에 폭설이 와서 겨울 눈꽃 산행하러 왔지만 통째로 대신 만익산을 올라갔었죠. 이번에도 눈이 많이 와서 어제 통제가 풀렸어요. 이번 겨울에 지리산과 눈 타이밍이 안 맞아서 바레봉 또 다음 겨울로 넘어가나 했는데 눈 많이 왔고 통제 풀렸다는 소식에 오늘 바레봉 질러버렸습니다. 벌써 하얀 눈꽃 세상입니다. 오늘 등산 코스는 용산 주차장에서 시작해서 여기 바레봉을 들렀다가 팔랑치랑 부흥치 사이에 산덕인도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덕인도 따라 내려오면서 이렇게 인도 따라 용산리나 산덕리 쪽으로 내려오는 한 바퀴 원점에 기 코스 할 거예요. 국립공원 지도에는 산덕인도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네이버 지도를 아주 확대해 보면 인도가 보입니다. 그 인도 따라오면은 눈꽃도 눈꽃이지만 봄에 철쭉 코스로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도 산덕인도 처음인데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용산 주차장에서 바레봉까지 4.8km, 그 중에 4.5km를 요 인도 따라 올라갑니다. 인도가 편한 길이긴 하지만 이렇게 경사가 져 있으면 결코 쉽진 않습니다. 이야, 이 인도가 이렇게 예쁠 줄이야. 와, 그동안 영상으로 봤던 걸 직접 보니까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지리산 서북능선 바레봉을 오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잊지 못할 추억이 항상 생각납니다. 2013년 블랙야크 40명산 할 때 제가 두 번 가서 인증한 산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흘림골 등산대고요. 그 에피소드는 흘림골 영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한 곳이 이 바레봉입니다. 2013년 블랙야크 40명산 할 때 인증하는 방법이 지금보다 더 까다로웠어요. 그 중에 특히 까다로웠던 게 인증하는 날이 목요일은 산 하나, 토요일은 산 네 개, 산도 정해져 있고 인증하는 날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바레봉 인증하는 날 제가 백두대간을 함께 시작하면서 지리산 서북능선을 바레봉까지 만복대 왕복을 해서 인증을 하고 저는 이제 만복대에서 고리봉으로 대간길을 이어나가려는 그런 아주 야심찬 계획을 세웠던 산리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가방이 박배낭이라 가방 무게가 20kg에 육박했고요. 이 천왕봉에서부터 걸어오던 피로도가 쌓여 있으니까 세골산까지 가니까 더 이상 못 가겠더라고요.
지리산 서북능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산지에서 시작해서 만복대 지나 세골산까지가 좀 힘든 구간이고 세골산 지나서 뭐 팔랑치, 발해봉 구간은 좀 쉬워지죠. 그때는 제가 초행길이라 세골산까지 오는데 이렇게 힘든데 발해봉까지도 이런 난이도면 못 간다는 생각에 세골산에서 전북 학생 수련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발해봉 인증은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그날 못하면 또 다음 텀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됐었어요. 발해봉에 다음 텀이 돌아왔을 때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 용산 주차장에서 시작해서 발해봉만 찍고 내려왔는데 그날 비가 엄청 많이 왔었어요. 비를 다 맞고 혼자 발해봉 찍고 내려갔다. 잊지 못할 추억이 여기 오면 생각이 납니다. 발해봉에 해 뜨는 타임이 좀 느립니다. 왜냐면 여기는 지리산 중흥선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발해봉은 지리산에서 해가 중천으로 떠야 빛이 들어옵니다. 쉼터가 있는 곳마다 상고대들이 너무 멋집니다. 이야, 저기, 이거 무슨 일이고? 이게 무슨 일이고? 이야, 서북능선, 와, 너무 멋있다. 어쩔, 이야. 예쁜 길, 다음에 더 예쁜 길. 옆을 봐도 예쁘고요. 뒤를 돌아봐도 멋집니다. 미세먼지 띠가 있지만 그래도 멋집니다. 발해봉 상거리입니다. 여기 600m만 올라가면 발해봉 갈 수 있고요. 저는 발해봉 갔다가 와서 여기 팔랑치 쪽으로 하산할 거예요. 팔랑치 가는 길에 눈꽃 엄청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 안 갈 수가 없겠어요. 이야, 일단 발해봉부터 고고! 발해봉 산거리에서 발해봉 가는 길 초입 한 2-300m에 있는 숲이 있습니다. 그 길은 초록초록한 봄, 여름에 가도 예쁜데 겨울에 하얗게 눈 쌓이면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저기 발해봉 올라가는 길이 보이네요. 오늘 오길 너무 잘했다. 와, 오른쪽에는 잣나무, 왼쪽으로는 구상나무, 상고대 피면 예쁜 나무들만 모아놨습니다. 이야, 이거 무슨 일이야. 와, 너무 예쁘다. 3시간을 운전해서 달려온 보람이 있습니다. 겨울 발해봉 하는 이유가 다 있었네. 이야, 생각보다 너무 멋집니다. 이야, 와, 저기 봐봐요. 아직은 10시밖에 안 돼서 기온이 영하인데도 상고대가 우수수 떨어지고 있어요. 발해봉 산거리에서 300m 아름다운 숲길을 걷고 이제는 계단 오르막입니다. 올라가는 길에 요 산호초, 이거 뭐다? 5월에 철쭉으로 예쁘게 변신하죠? 여기다 철쭉입니다. 이야, 지리산 풍경 보세요. 이 서북능선은 또 얼마나 멋집니까? 와, 오늘 이 풍경을 보니 언젠가 겨울 지리산 서북능선을 걷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마구 드네요. 발해봉에 왔습니다. 발해봉 뒤에 요 바위 위에 서서 찍으면은 발해봉 마루석 위에 서서 찍은 것처럼 보이죠. 여기서 월평마을 쪽으로 가면 덕두봉 인월로 갈 수 있죠. 서북능선의 끝입니다. 저는 정령치까지는 아니고 팔랑치 방향으로 하산하겠습니다.
저기 풍차가 보이는 걸 보니 거창 감악산 방면인 것 같고 저기로 가야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바래봉은 지리산 주능선의 최고의 전망대죠. 저기 하봉, 중봉, 천왕봉, 반야봉, 저기 노고단까지 너무 잘 보입니다. 지리산 주능선보다 지리산 서봉능선이 더 하얗고 예쁘게 보입니다. 바래봉에서 내려오는 300m 이 구간이 정말 예쁜 것 같습니다. 하얀 서봉능선과 저쪽 지리산 주능선까지 이 풍경 사진 찍고 영상 찍고 눈으로 찍고 하느라 30분째 미적미적 거리고 있습니다. 300m 예쁜 구간 내려오면 또 300m는 예쁜 숲길이죠. 오. 기온이 오르면서 눈꽃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바래봉 산거리, 저는 팔랑치로 갑니다. 겨울 서봉 능선을 약간이지만은 걸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바래봉 산거리부터 팔랑치까지는 길도 완만하고 5월에는 철쭉이 아주 예쁜 코스입니다. 지금 이렇게 눈 많이 쌓인 서북능선은 저도 처음 걸어봅니다. 겨울에는 성산지까지 버스가 안 다니다 보니까 이 겨울에 서북능선을 종주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팔랑치까지는 러셀이 잘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골산 이후로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오, 눈이 팍팍 떨어지고 있습니다. 5월 철쭉철에 왔던 거 생각하면 지금 눈이 좀 있어서 길이 마냥 쉽진 않아요. 그나마 어제 이 길을 걸으신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편하게 가고 있는데 눈이 많으니까 쉬운 길이 아니게 되네요. 서북능선은 걷다가 옆을 돌아보면 천왕봉이 보입니다. 오늘 원래 계획은 설악산을 가려고 했었는데 월요일 화요일에 강원도 눈이 엄청 많이 왔죠. 설악산이 아직 통제가 안 풀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통제 풀린 지리산으로 왔고 지리산에서도 연화성경을 보러 갈까 바래봉 눈꽃을 보러 갈까 고민하다가 연화성경 가려는 코스에 눈이 너무 많을 것 같고 당일로 운전해서 갔다 오기에는 조금 빡실 것 같아서 바래봉으로 왔습니다. 바래봉으로 온 건 좋은 선택이었다. 5월 초에 오면 이 길은 철쭉으로 정말 예쁩니다. 봄에는 철쭉 터널, 겨울에는 눈꽃 터널이네요. 엄마마. 이야, 이게 다 봄에는 철쭉이었던 것들. 봄에는 연분홍 철쭉으로, 겨울에는 하얀 눈꽃으로 사람들 마음을 홀리는 팔랑치입니다.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습니다. 부은치 가는 길을 봐도 눈꽃 너무 예쁘고 뒤를 돌아봐도 너무 예쁘고 저기 바래봉 올라가시는 분들 보이네요. 여긴 아주 눈 폭탄이네요. 지금 갈림길이 나왔어요. 평지가 있고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올라가는 길이 풍경이 더 좋겠죠? 올라갑니다. 올라왔는데 여기 길 아니에요. 그냥 전망대입니다. 지리산 전망대.
굳이 여기 안 올라와도 여기서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길이 너무 예뻐서 한참을 멍 때리고 사진 찍고 쉬다 갑니다. 바래봉에서 팔랑치 가는 이 능선 진짜 너무 예쁘네요. 와, 내려가기 싫어가지고 천천히 천천히 걷고 있습니다. 이 길 너무 예뻐서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앞에도 예쁘고 뒤에도 예쁘고 난리 났지요. 오, 여기 무릎까지 빠지는 데도 있네요. 오짜. 오늘 날씨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바람도 거의 안 불고 기온이 한 0도에서 영하 1도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따뜻하다는 거죠. 그래서 눈꽃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지만 산행하기에는 기가 막히게 날씨가 딱입니다. 이거다 철쭉. 철쭉. 5월에 오시면 여기 철쭉 터널 지낼 수 있습니다. 여기 눈도 많고 길이 좁아가지고 이 구간이 좀 힘드네요. 저기 오르막 올라가기 직전에 산덕임도 갈림길이 나옵니다. 여기 이정표가 있네요. 산덕임도 600m면 접속할 수 있는데 여기 눈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스패츠 하고 가야겠어요. 사실 바래봉에서 여기까지 올 때도 스패츠 하고 왔었어야 되는데 에이 조금만 더 가서 해보지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세걸산으로 안 가고 저는 산덕임도로 가봅니다. 여기 보면 눈 상태가 장난 아니죠? 스패츠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산덕임도 만나러 내려가는 길 여기도 너무 예쁜데요? 와,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린 걸 보니까 이것 또한 장관입니다. 오잉또잉 나무가 쓰러졌네요. 여기 지나갈 수 있는 거겠죠? 이 사이로 다들 어떻게 어떻게 지나가셨나봐요. 오호, 여기가 산덕임도인가봐요. 이쪽 방향으로 가면 전북학생 수련원 그리고 고리봉 근처까지 이 임도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고요. 저는 산덕마을 용산 주차장 방향으로 아산합니다. 아무리 임도라도 이렇게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체력 소모가 큽니다. 처음으로 러셀을 하면서 가셨던 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야, 산덕임도 운치 있네요. 숲 한가운데를 걷고 있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멋진 소나무가 쓰러졌습니다. 오잉. 아이젠이 한 쌍 이렇게 버려질 수가 있나요? 아싸 득템. 이 아이젠 주인님께서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댓글 달아주시면 아이젠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서북능선 지나가면서 산덕임도 이정표는 예서로 보고 지나쳤었는데 등산 유튜버 놀부세상의 놀부님께서 작년에 바래봉 갔다 오시면서 이 산덕임도를 걸어보시고 여기도 너무 예쁘고 길도 편하고 좋다고 추천해 주셔가지고 겨울에 바래봉 갔다가 이 능선 타고 산덕임도로 하면 용산 주차장으로 원점 회의가 되겠더라고요. 오늘 걸어보니 이야, 이 산덕임도가 진짜 꼭 가야 되는 필수 코스인 것 같습니다. 덕유산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 향적봉에서 중봉까지는 꼭 가보라고 추천하듯이 바래봉만 찍고 가기는 아쉬우니까 길 자체는 부드러운 능선인데 눈이 있으면 뭐 좀 어렵긴 하겠죠. 하지만 바래봉만 찍고 가기에는 이 풍경이 너무 아까워요. 바래봉만 찍고 가시는 분들 이 풍경 못 보고 가신다니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바래봉에서 팔랑치 가는 길도 아주 예쁘고 여기 산덕임도도 정말 예쁩니다. 여기로 꼭 하산하세요. 제발. 놀부님께서 이 산덕임도를 바래고도라고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그 별명이 너무 찰떡입니다.
태백산에 운탄고도가 있다면 지리산에는 발해고도가 있습니다. 해발 700 정도 내려오니 눈이 많이 떨어졌네요. 산덕 임도로 쭉 내려오면은 산덕 마을과 용산 마을로 갈라지는 갈림길이 나옵니다. 이쪽으로 내려가면 산덕리, 이쪽으로 가면 용산 주차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바리게이트 있는 곳에서 허브밸리까지 약 1.8km라고 적혀 있고요. 평범한 시골 마을의 포장도로를 걷습니다. 이 뒤로 이렇게 지리산 서북능선, 와 너무 예쁘다. 여기서 쭉 이렇게 가면 저기 허브밸리로 바로 가면 좋겠지만은 논이라서 가로질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큰 도로까지 나와서 저기서 다시 저 허브밸리 쪽으로 가야 돼서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지금 여기 산덕마을까지 오늘 산행 거리가 한 13km 나왔습니다. 산덕마을 입구에서 허브밸리까지 걸어가면 1km 추가돼서 거리 약 14km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오늘 산행 시간은 저는 풍경 멍 때리느라 정말 많이 쉬어서 지금 7시간 정도 걸렸는데, 평범하게 등산하시는 분들은 6시간 안 걸릴 것 같아요. 겨울 지리산 걷고 싶은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발해봉, 오늘 제가 간 코스 완전 강추드려요. 이 이정표 따라 지리산 허브밸리 쪽으로 가시면 용산 주차장 갈 수 있습니다. 저 오늘 기사님을 대동했습니다. 여기요. 오늘도 긴 영상 랜선 산행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에 또 좋은 산에서 봬요. 안녕. 아 이제 제가 히말라야 가서 히말라야 다녀오고 나서 영상으로 뵐게요. 안녕.